안녕하세요. 역사 있는 도치 언니입니다. 귀로 듣는 역사의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본토는 산이 많고 평야가 적은 탓에 일찍부터 폴리스라는 소단위의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또 해안선이 복잡하여 자연스럽게 바다로의 진출이 이루어졌죠.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그리스가 속해 있는 에게해에는 수많은 섬이 있었고 여러 섬들을 건너 본토로부터 소아시아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기후는 보통 건조하고 더운 여름, 선선하고 시원한 겨울로 나뉩니다. 여름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았죠. 따라서 건조한 땅에서 잘 자라는 포도나 올리브 등이 재배되었고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농산품이 되었습니다. 언덕이나 고원지대에서는 소규모의 목축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이러한 환경은 그리스인들을 해외로 진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포도주, 올리브유를 포함하여 각종 공산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부족한 식량과 물자를 수입해왔죠. 한편 도리아족의 남하로 미케네 문명이 완전히 파괴된 그리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크레타섬에 자리잡은 도리아족을 비해 아테네가 위치한 아티카 지방, 에게해의 섬, 소아시아 방면으로 이동했습니다. 미케네 문명을 가진 이들이 오리엔트 문화와 연결된 이오니아 지방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스 본토보다 더 빠른 문화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저마다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 성벽을 쌓고 방어하기 쉬운 형태의 폴리스를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인의 이동으로 여기저기서 작은 왕국들이 생겨났고 실제 생활 단위는 개별 가족으로 구성된 촌락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폴리스는 종교 군사적 거점인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집회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광장 아고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생활체제인 폴리스의 성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도리아족의 남하를 피해 이동한 그리스인들이 이룬 하나의 주권 국가였음을 알 수 있죠. 폴리스가 성립되던 기원전 8세기에 왕은 명목상의 존재였고 대부분의 정치 권력은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말을 준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죠. 귀족들은 이러한 이유로 가문과 혈통을 중시하며 정권을 장악하고 주요 관직을 독점했습니다. 일부 수공업자와 상인을 제외한 대다수는 클레로스를 소유한 중소 농민이었습니다. 이러한 귀족 지배가 흔들리게 된 것은 식민운동으로 인한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귀족들은 서로 다투며 분쟁하기 시작했죠. 덩달아 귀족과 대지주들의 압박을 받은 농민들은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났습니다. 기원전 8세기 중엽부터 활발한 해외 진출과 식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소아시아, 흑해, 서부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까지 범그리스 세계가 성립되었습니다. 해상무역이 빈번해지자 그리스 본토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상무역과 상공업의 발달은 상인, 선박 소유자, 수공업자, 제조업자 등을 성장시켰고 도시의 평민들이 이제 귀족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평민들도 무장한 중장 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를 말하자면 단연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말할 수 있죠. 스파르타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국가였으며 기원전 9세기경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스파르타가 건국될 시기 리쿠르고스가 입법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마련된 정치 제도를 리쿠르고스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아테네를 포함한 대부분의 폴리스에서는 해상무역과 상공업이 발달했고 평민 세력이 대두하면서 사회계층의 분화가 생겨났지만 스파르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는 그 시작에서부터 정복에 의해 건설되어 정복을 통해 영역을 확대시켜 나갔기 때문이죠. 도리아족인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내려와 라코니아에 자리 잡았습니다. 기존에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스파르타의 지배에 따라 두 가지 신분으로 나뉘었는데요. 먼저 신분은 자유롭지만 시민권이 없는 페리오이코이의 경우
도시나 주변 촌락에 거주하며 상공업에 종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까지 완강하게 저항한 헤일로타이는 시민의 분배지 주변에 거주하며 이를 경작해 국가에 공납을 납부했습니다. 특히 헤일로타이는 가족을 만들고 농업 생산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지만 언제나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란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이들은 재판 없이도 제거되거나 추방되었죠. 스파르타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군사력을 중시하고 학문을 경시한 국가로 유명합니다. 모든 스파르타의 남성들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군사 훈련을 받아야 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군영에 살며 전투와 훈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60세 이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 평민의 삶을 살 수 있었죠. 이렇듯 강력한 국가체제를 실시한 스파르타는 문화적인 부분은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한편 스파르타의 특이한 사회구조는 기원전 8세기 중엽에서 7세기 중엽 무렵 메세니아와의 전쟁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메세니아를 정복한 스파르타는 포로들을 모두 헤일로타이로 만들었고 정복지는 스파르타 시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했죠. 스파르타에는 두 명의 왕이 있었으나 실권은 없었고 이들을 포함한 30명의 유력한 가문 출신자들로 구성된 장로회가 국정의 주요 안건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에서 시민권을 가진 시민은 전체의 5% 정도로 극소수였죠. 기원전 6세기 말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도시국가들을 규합해 동맹에 가입시켰습니다. 이 동맹에서 스파르타는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리더의 역할을 했죠.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스파르타만큼 성장한 것이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다르게 협의를 통해 건국된 도시국가였는데요. 테세우스의 개혁으로 시족 제도에서 도시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결론적으로 귀족들의 독재 정치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귀족 정치의 중심이 된 것은 집정관인 아르콘과 아레오파고스 회의였습니다. 아르콘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를 통해 선출되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고 명문 출신의 귀족들로 구성된 아레오파고스 회의가 실질적인 핵심 기관이었죠. 기원전 7세기 말부터 8세기가 되면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귀족 정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594년 아르콘으로 선출된 솔론은 아테네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단행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채를 말소시켜 노예들을 자유민으로 해방시켰고 상공업을 장려시켰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재산 소유에 따라 시민을 대지주귀족, 기사, 농민, 노동자, 4계층으로 구분하고 정치 참여의 비중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최하층도 민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4개의 부족에서 100명씩 선출하여 400인회를 만들고 민회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솔론의 개혁은 귀족 지배를 존속하면서도 하층민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장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주정자라고 불렀죠. 하지만 결국 귀족과 평민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고 또다시 대립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주 정치가 출현한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560년 아테네의 참주가 된 페이시스트라토스는 30년 동안 솔론보다 더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상공업자와 중소농민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펼쳤고 귀족들의 권리를 더욱 약화시켰죠. 그는 문화사업을 중시하여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527년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참주에 올랐으나 시민들에 의해 참주정치는 막을 내립니다. 참주정치가 무너진 이후 귀족과 평민 사이에는 다시 대립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추방된 귀족 클레이스테네스가 아테네로 돌아와 평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반대파 귀족을 밀어낸 후 개혁을 실시했죠. 그는 이전의 혈연 지연,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아테네 전 시민에게 평등한 참정권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새로운 행정구획을 마련했는데요. 중심시를 포함해 아티카 지방에 있는 촌락을 단위로 기본적인 행정구를 만들고 노예와 제휴 외인을 제외한 모든 구민들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중심시, 해안, 내륙지대로 구분하여 행정구를 몇 개씩 묶어 10개의 행정부족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특권이 배제된 비교적 균등한 행정단위였죠. 이를 바탕으로 솔론 때 설치된 400인회를 500인회로 바꾸어 새로운 행정기관도 설치합니다.
아테네의 재정, 전쟁, 외교를 관장하는 500인회는 부족마다 50명씩을 선출하여 구성했죠. 민회는 시민권을 가진 20세 이상의 성년 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법권은 시민법정에 있었고, 시민전사단은 민회에서 선출된 10명의 장군이 교대로 지휘했습니다. 기존의 아르콘과 아레오파구스 외에는 권한이 점차 축소되었죠.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중 유명한 것이 도편추방제입니다. 도편추방제는 독재자가 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편에 적게 하여 그 수가 6,000개 이상이 되면 10년간 추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국가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시민 공동체를 형성했고, 다른 폴리스와 다르다는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어느 정도 발전 단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 한편에서는 페르시아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아우르는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이제는 서방 진출을 위해 그리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위협을 받은 것은 소아시아의 그리스 식민지들이었습니다. 기원전 548년 소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리디아가 페르시아에게 격파되자 이오니아 식민지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페르시아는 그리스 본토 진출을 주춤하게 됩니다. 기원전 500년에는 소아시아의 도시국가 밀레토스에서 페르시아의 반기를 든 폭동이 일어났고, 페르시아는 이를 잔인하게 진압했죠. 또 페르시아는 이 기회를 노려 과거 아테네가 밀레토스를 지원해 주었다는 구세를 내세우며 기원전 492년 해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향합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필두로 연합하여 그리스 연합군을 만들고 페르시아에 대항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로 향하던 페르시아 해군이 폭풍우를 만나 전멸하면서 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한 채 끝이 났죠. 이후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가 다시 한번 그리스를 침략합니다. 페르시아군은 에리트레아를 공략한 뒤 바로 아테네로 진격했죠. 아테네군은 죽기를 각오하고 아테네를 지켜냈고, 만 명의 군대로 5만 명의 페르시아군을 격퇴했습니다. 아테네의 승리 소식을 알리기 위해 병사 페이디피데스가 아테네로 뛰어가 원로들에게 전했는데요. 이것이 마라톤의 기원이 됩니다. 아테네군이 있던 곳이 마라톤 평원이었기 때문이죠. 아테네에게 패배한 페르시아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리스 침략이 늦어지게 됐고, 그 사이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군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단결했죠. 스파르타의 군사들이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오는 테르모필레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험난한 지형을 이용해 이들을 막아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첩자를 통해 알아낸 정보로 그리스군의 배후를 공격했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스파르타군은 전멸하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항복하기 시작했고, 페르시아군은 아티카 평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테네는 이들을 지상에서 이기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군사들을 살라미스로 철수시켜 회전을 시도합니다. 살라미스로 이동한 아테네 함대는 교묘한 유도작전을 통해 페르시아군에게서 승리를 얻어냅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패배한 페르시아는 본국으로 돌아갔죠. 다음 해인 기원전 479년 페르시아군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이간질하여 아티카를 다시 점령했고 아테네 시를 파괴해버립니다. 이에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비롯한 각 폴리스에서는 병력을 보냈고, 10만여 명이 모인 그리스 연합군은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격파했죠. 동시에 아테네 함대를 주축으로 한 그리스 연합 함대가 에게해의 사모스 섬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하면서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